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나와 그는 5학년이 되었다. 변함없이 나와 그는 학교가 끝나면 함께 돌아왔고 그대로 우리 집에 가방을 놓고 밖으로 나가 놀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목욕할 때까지 매일 함께 보냈다. 그 2년간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딱 한 가지. 그가 부모에게 학대해 가까운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처음 그걸 알아차린 것은 나였다. 같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의 등에 작고 둥근 화상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건방지 닦으면서 담배로 찢었다 카이.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욕조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여기 오는 것도 막을지도 모르니까요. 제발 아무 말씀도 마세요. 제발요. 그렇게 그 녀석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결국 그가 다치면 바로 보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가족은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다. 그리고 같이 목욕할 때마다 그의 몸에 상처나 멍이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피는 게 내 일과가 됐다. 그의 몸에서는 매일같이 상처와 멍이 발견됐다.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나 중학생이 되면 무슨 수를 쓰던 거네. 그 집에서 도망칠 기다. 이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진짜 형제가 되는 거다 우리.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정말로 기쁘다는 듯이 웃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가 6학년이 되었고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학교를 쉬게 됐다. 최근에는 몸도 커지고 과거에 비해 건강도 좋아진 그였기에 참 보기 드문 일이었다. 난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물을 손에 들고 간만에 혼자 하굣길을 바삐 걸었다. 옛날보다는 덜 무서워진 한라가를 지났고 옛날보다 더욱 무성한 울타리를 넘어 그의 집 현관에 도착했다.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3년 전과 똑같이 그 초인종은 여전히 망가진 채였다. 난 잠시 기다리기로 하고 유리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난 미닫이문 틈새에 프린트물을 밀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계속 학교를 쉬었고 그대로 여름방학이 왔다. 우리 부모님은 그를 몹시 걱정해 그의 집을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결국 그는커녕 그의 가족조차 만나질 못했다는 것이다. 여름방학이 반쯤 지나갈 무렵 주변에서는 그 집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로 난 그를 만나지 못했다. 개학을 하자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선생님조차 그의 책상이 비어있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9월이 될 무렵에는 어느새 그의 책상은 사라져 있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몰인정 했다기보다 원래 그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데다 긴 여름방학 때문에 아예 다들 잊어버린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살던 집도 해체가 됐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렇게 그가 이 마을에 있었다는 흔적마저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난 그를 잊지 않았다. 내 방에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이 주셨던 게임이 몇 개가 있었고 내 앨범의 사진 속에는 언제나 그도 함께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그를 잊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난 점차 그가 틈새 인간의 세계로 가버렸다고 그리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자 서서히 나에게도 그 틈새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처럼 여러 틈새 인간이 보이는 건 아니었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만 보일 뿐이었다. 온화한 얼굴로 틈새 사이에 끼어있는 그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괜찮나? 힘들면 언제든지 일로 와래. 내가 고민하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는 그렇게 틈새에서 말을 걸어온다. 해가 갈수록 그를 보는 일도 잦아졌고 건물 사이의 틈새뿐만 아니라 책장의 틈새, 책상과 서랍의 틈새, 그리고 열차와 역 사이의 틈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러시아워에 시달리며 출퇴근할 때마다 그는 열차와 역 사이에서 날 바라보며 말을 걸어온다. 난 그와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3학년 때 친구가 되었을 때와 같이 나와 그는 언제나 틈새를 사이에 두고 함께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내겐 그런 것보다 그 녀석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말았다. 그저께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슈퍼에서 사온 도시락을 안주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도 책상 위에 올려둔 반짝뚜껑 틈새에 있었고 우린 정신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때 별 생각 없이 켜뒀던 TV 뉴스에서 보험금 사기로 잡혀온 부부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부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손에 넣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앵커는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부의 여죄가 심각하단 것이다. 과거 자신의 아이들을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앵커는 말했다. TV에 나온 그 부부의 얼굴, 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이값도 못하게 금발로 염색한 데다가 귀에다가 잔뜩 갖다 붙인 천박한 피어싱,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 그와 무척이나 닮은 코, 그리고 입술, 그와 무척 닮은 얼굴. 그와는 닮았지만 결코 닮지 않은 반쯤 뜬 채로 탁하고 누렇게 뜬 동태 눈깔이. 난 절망했다. 그 뉴스를 본 순간부터 어느 틈새를 봐도 그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난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그를 찾았다. 집안과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다. 괴롭다. 그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니 나는 내일 아침 틈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겐 그처럼 틈새의 세계로 이끌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스스로 열차와 역 사이의 틈새로 뛰어들어 보려 한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의 틈새에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린 반드시 행복할 테니까. 이런 세상에서보다 훨씬 행복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 이만 안녕.